명중 한인철. 눈을 뜨고도 눈을 감은 것처럼 앞길이 막막할 때는 궁지일수록 여유를 산출해보라. 어느 여름날 그늘진 개미집 위에 앉아서 여유라는 먹이로 무리의 행로를 유도하듯이 스스로에 갇힌 옥죄물로부터 헤어나옴은 골몰의 세상에서 벗어날 차분한 변화의 운용술이다. 먼 거리일수록 가늠자로부터 가늠새가 먼 장충이 명중도가 높은 것처럼 서두름 없이 사랑도 예술도 평화도 행복도 숨은 정 하나둘에 넌지시 미리미리 하루하루 봄이 바라보는 가을처럼 해볼 일이다. 허, 그런데 쉬운 요것을 못해 머리 위에 거꾸로 총 70보 벌을 받는다.